구성공 여천명, 구양손의 구성공 여천명입니다. 42번째. 점액은 항시 깊이라고 방향전환, 다시 이쪽으로 방향전환, 그리고 가운데서 붓을 모으면서 다음 획을 이어갑니다. 자, 이런 획도 깊이라고 방향전환, 방향전환, 그리고 붓을 완전히 중봉으로 수필해서 이어 다음 획을 이어갑니다. 이 획도 마찬가지겠죠. 깊이라고 방향전환, 방향전환, 그리고 중봉으로 다음 획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필과 행필과 수필의 과정을 반드시 다 거쳐줘야 됩니다. 자, 이쪽 점액은 이쪽으로 깊이라고 이쪽으로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붓을 세워서 다음 획으로 이어갑니다. 자, 왼쪽 하는 이 획은 정말 오면서 방향 전환해서 끝이 독사꼬리로 만들면서 수필합니다. 이거 장점이네. 긴 점이라 그러네. 긴 점은 그대로 운필하고 여기서 방향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운필을 합니다. 그리고 재필로 와서 수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이쪽 획보다 이쪽이 약간 강하게 씁니다. 이건 양획이고 이건 음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운필해 줘야 됩니다.
자, 앞에 핵은 양핵. 그러니까 직선이고 좀 빠릅니다. 가늘고. 뒤에 핵은 음핵입니다. 음핵이니까 굵고 약간 이런 곡선. 자, 요건 갈고리가 아니고요. 여기 고향손의 특징인데, 요 부분이 45도, 45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핵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핵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을 그냥 갈고리라고 운필하면 안 됩니다. 요 올라가는 각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 요 갈고리 조금 짧고요. 파책은 조금 강하게 해서 절전에서 중봉으로 서서히 움펴라. 자, 요런 부분도 삼각형 형태로 해주면 좋습니다. 깊이라고 방향제는 방향제. 그리고 바로 중봉으로 수필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삼각형 형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42번째였습니다.